김재동 선수. 야, 그게 역전이 되네요. 한 말씀. 진짜 2대0을 뒤지고 있을 때 양훈 선수 집에 일찍 가는 거 아닌가 했습니다만 결국 뒤집어냈습니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사실 2대0으로 지고 있을 때 2대0으로 질 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냥 머릿속이 빈 상태로 그냥 게임을 했었는데 딱 2대0으로 지고 난 다음부터 갑자기 정신이 바짝 들더라고요. 그리고 부스 안에서 저희 감독님과 코치님 그리고 팀원들이 모두 저한테 격려를 해주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저한테 너가 이길 거라고 계속 그렇게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2대2 상황에서 마지막 경기를 하기 전에 밖을 한번 쳐다봤어요. 부모님이 계셨죠? 가족들과 그리고 팀원들 그리고 저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모든 분들 얼굴이 떠올라서 쉽게 질 수 없다는 생각을 하고 네, 그렇게 게임을 하게 됐어요. 아, 특히 아이고 지금 어머님이 엉엉 우십니다. 3세트 이대웅 선수의 첫 경기 그 첫 승리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박수 치시면서 계속 우시다가 지금은 정말 기쁜 눈물을 바꾸셨거든요. 이대웅 선수가 오니까 저도 막 눈물이 막 앞을 가리는데 막 왔다 갔다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엉엉 우시는 어머님께 한 말씀. 아, 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그리고 앞으로 또 기쁨의 눈물을 흘리실 날이 아마 많으실 거예요. 네. 네. 그리고 2대0으로 네. 다시 한번 부모님 그리고 가족분들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2대0으로 정말 폐색이 짙을 때 폐색이 2세트 지지 이재동 끝판까지 끌려갑니다라고 할 때 더욱더 깃발을 세게 흔들어주시고 더욱더 치어프를 열심히 흔들어주신 팬분들 저분들의 기가 없었으면 어떻게 이재동 선수가 어머님께 기쁜 눈물을 드릴 수 있었겠습니까? 오늘 우선 제동불패 화성신화를 만들어낸 그 주역이신 팬들께 한 말씀도 부탁드릴게요. 사실 부산에서 게임하면서 화이팅 소리가 뭔가 이 진동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힘을 많이 받았고 그 덕분에 제가 이렇게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역전승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정 선수에게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재영 선수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앞에 조금만 좀 앉아주시겠습니까? 요 뒤쪽에 화면 도 나오거든요. 뒤에 분들이 안 보이시고 또 카메라 가리니까 네, 요런 거 드신 분들 조금만 협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하실 거 있습니까? 화성? 네. 자, 그리고 이재영 선수가 이제 한 말씀 더 드린답니다. 이제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연예인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저한테 이번 결승전을 위해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덕분에 누구신지는 저희가 함자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고마운 분이신데 여러분 그렇죠? 함자 공개가 좀 될까요? 탤런트 이현희 씨께서 보내셔가지고 힘을 많이 얻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고맙다고 말하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매너 있는 이재동 선수였고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졌네요. 네, 잠시 이렇게 붙어주시고 아쉽게 연속 준우승입니다. 연속 준우승도 뭐 절코 아무나 하는 거 아니겠습니다만 진짜 좀 아쉬움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정병훈 선수 한 말씀. 정말 우승하고 싶었는데 져서 할 말은 없고요. 다음에 또 기회가 오면
꼭 놓치지 않겠습니다. 네, 팬들이 저렇게 힘을 주시고 계시고 우승한 이재성 선수의 부모님보다 어쩌면 더 열심히 응원해 주신 이재성 선수의 부모님 그리고 가족분들 앞에 계십니다. 혹시 끝으로 한 말씀 또 해드려도 힘을 좀 다시 나 정명훈을 믿어달라는 말씀 한 말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 말씀만. 오늘을 좋은 교훈으로 삼고 다음에는 꼭 이기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정명훈 선수에게도 격려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투 한판 바투 스타리그 결승전은 모두 마치고 이제 바로 양 선수에 대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집니다. 네 이제는 바투 한판 바투 스타리그 대망의 결승전입니다. 결승전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상은 준우승과 우승 부문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준우승 시상하실 분을 이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대회 공동 주최자이신 온겜네세 곽재근 본부장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자 바투스타리그 준우승 아쉽습니다. 그런 만큼 더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십시오. SK텔레콤의 정명훈 선수입니다. 네, 정명훈 선수에게는 2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다음 대회 두 번째 시드가 주어집니다. 아, 정명훈 선수의 아버님 모습이신데요. 다음 대회는 3연속 결승 진출 그리고 반드시 우승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네, 정명훈 선수 다시 한번 축하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대망의 우승 시상하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승 시상하실 분은 역시 박수를 맞아주십시오. 스포츠조선 멀티컨텐츠 팀의 백문기 팀장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백팀장님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고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바투 한판 바투 스타리그 영광의 우승은 스타리그 두 번째 우승 그리고 멋진 역전국의 주인공 화승호주의 이재동입니다. 아, 그 어떤 우승 순간이 이렇게 짜릿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님의 눈물로 아버님의 박수로 팬들의 환호성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만들어진 두 번째 배치. 아 이재용 선수 그 많은 우승의 순간에 주역이었습니다만 이만큼 감격적이고 이만큼 어렵게 얻어낸 배치가 없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재용 선수에게는 4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꽃다발 그리고 스타리그 두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오늘 여기 꽃잔치가 부산 바투스타리그 꽃잔치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은 이제 완전히 꽃동네입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시상식 이후에 세레머니 샴페인 세레머니가 이어지겠습니다. 저는 안 당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승한 선수에게 뿌리는 거니까 참지. 그만큼 함께 고생해준 함께 일구어낸 우승 트로피고 우승 배치이기 때문에 더욱더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상을 해주신 준우승 시상해주신 온게임 냄새 박재근 본부장님 우승 시상해주신 스포츠조선 멀티컨텐츠팀의 백문규 팀장님께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양팀의 선수들 그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잠시 앞으로 한 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는 바투 한판 바투 스타리그 대망의 결승전은 이재동 선수의 극적인 역전승 그리고 정명훈 선수의 우승에 못지않은 멋진 경기로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지난 약 4개월간 숨가쁘게 달려온 이번 바투 스타리그에 큰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께 진심의 감사를 드리며 이번 대회 안정적인 진행과 성공을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바투 이플레온 측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e스포츠의 주요 장면 장면마다 뜨거운 열기로 답해주신 부산 경남 팬분들께도 거듭 감사를 드리고, 저희는 바투 스트라이크 여기서 모두 마치고 차기 대회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리고 두 단계 신명나는 대회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